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주요 격전지 후보들을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파갑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파 토박이임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조재희 후보 전화로 만나봅니다. 조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재희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껄껄해지셨네요. 예, 아,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서울 네. 송파갑 민주당 후보로 뛰고 계십니다. 조재희 후보 대표하는 단어 꼽는다면 뭐 어떤 걸 드시겠어요? 예, 저는 송파에 한 35년 산 사람이고 제가 송파에서 키운 대한민국 정책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과 함께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국정과제 중에 기획한 것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좀 아 이거는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각각 하나씩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제가 저 안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기조실장으로서 현재 국민의료보험제도의 토대를 구축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아픈 사람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는데 제가 이득을 담당했던 것을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행정수도 구설계획이 그 당시 관습법이라는 단어로 완전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조 후보님을 민주당에선 송파갑에 단수공천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당에서 단수공천했는지 당에서 조 후보께 기대하는 점이 어떤 걸까요? 저는 제가 정책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도 정책 전문가로서 유능한 정책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책 분야, 특히 국정과제,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거나 총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를 단수 공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송파갑은 민주당에겐 험지로 분류됩니다. 32년간 진보 성향 국회의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실제 네. 현장 다녀보심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거 좀 변화의 바람이 있는데 느끼십니까? 변화의 바람이 아주 느껴지죠. 특히 저희 송파갑은 사실상 우리 민주당 후보가 지금까지 한 36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되어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꼭 이겨야 된다. 꼭 당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여기 사는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 물가라든지 시장 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등 서민과 이 자영업자분들을 이 억제는 문제들이 제발 해결해달라. 특히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꼭 이겨달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도 합니다. 송파 탈환을 위해서 얼마 전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민주당 공천파동 고생했던 박용진 의원이 있더라고요. 저 후보님께서 직접 요청을 하신 건가요? 예,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유세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이랬습니다. 많이 또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같이 많이 만나고 이랬습니다. 자,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또 박영진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박지원 대표님도 와서 응원해 주셨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님도 와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크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송파갑 현역의원 김웅 의원 불출마로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가 선수로 뛰고요. 그다음에 네. 개혁신당 송재열 후보까지 3자 구도입니다. 보수표가 네. 좀 나눠지는 건가요? 조 후보님께 좀 유리한 구도인가요? 그건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런 전략적인 정세적인 분석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분리하거나 유불리기를 떠나서 저희 정책을 전파하고 또 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송파가 국회의원 후보 3명 중에 왜 조재희 후보가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그 심정을 제가 대변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송파에서 또 오랫동안 살았고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송파가 당선되면은 한국 정치가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많은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 제시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합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송파 사람들은 우리 송파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교육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 전문가인 조재희가 당선되면은 송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최대 현안 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도 들어가겠네요. 그럼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송파 갑적 최대 현안 뭔지 또 후보님의 그 주요 공약은 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제가 공약과 현안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당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6,864가구가 살고 있는 그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두 개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아무도 이 중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는데 제가 파크리오에 유럽형 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저희 공약입니다. 또 제가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직전에 한국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설립하거나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학습 조건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송파에서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납동에는 문화재로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통납동 지역을 새롭게 한성문화백제 신도시로 건설하는 일들을 저희 경험을 가지고 정책적 경험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파는 오랫동안 88올림픽 때 만들어진 이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게 21세기형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재건축 문제뿐만 아니라 재개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한성백제 그다음 저 교육 문제 뭐 이런 거 질문 두 개 건너뛰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2조 심판론 범죄 전쟁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은 후보가 지난달 말 출정식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의 극친 두 정당을 반드시 우리 송파갑 주민들과 함께 심판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요즘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아침에 선거 전 아침에 그 현수막 보고 아주 뜨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2조 심판론 조가 조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경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평가지 2조 심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했습니다.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 바탕으로 통일대안 마련해 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님께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어제 저도 놀랐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또 의사들이나 또 다른 또 정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는데 주민 50대 어떤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문제 이 부분 새 국회가 되면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해서 제가 혹시 의사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니래요. 주민이면서 그냥 50대인데 국힘을 그동안 지지했는데 이것 때문에 절대 국힘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민이 제게 지나가는 제 뒤에 그 옷 번호를 보고 불러서 세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그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근거도 없고, 이건 새 국회가 되면 바로 원점에서 검토해서 국민의 의료보험,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고 확대하는 부분으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안상갑 양문석 후보가 31억짜리 서초구 아파트 구입하면서 주담대 규제 피해서 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 받은 것 이제 드러났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이라고 인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사기 대출이라고 고발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양 후보는 아파트 팔아서 대출금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완주를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대출금 상환 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제가 선거운동 하느라고 제가 아까 내용을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가 그게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예, 예. 자, 민주당 예. 의원 건 하나 예. 더 여쭤볼게요. 현대차 사장 출신 민주당 화성을 공영훈 후보는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발 내부 정보라든지 혹은 사전 정보 알았던 게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었는데 이번에 딸이 예. 현대차 계열사에 취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산 한 4억 신고한 사람으로서 이런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정확한 문제가 파악되면 한번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네네. 동작갑 장진영 후보는 땅 매입 과정에서 8억 원 대출받고 선거안위에 신고 누락한 의혹 불거졌습니다. 이거는 더더욱 모르시겠네요. 정말 모릅니다. 예.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동네는 제 정책 설명하고 네. 아까 말한 제가 한성 백제 문화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또 송파 주민들에게 이 파크리오 유로피언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설명하는 건지 이거 설명하느라 어제도 주민 간담회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다른 신문들 남은 기사를 이렇게 그렇군요. 보기 어렵네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네. 조금 일반적인 질문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이제 국민의힘도 이렇게 뭐 부동산이 결부된 저 후보들이 좀 있고 민주당도 네네. 부동산이 결부된 후보들인데 국민의힘이 유독 민주당 후보들 부동산 문제를 유권자 영린 건드렸다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걸 보니까 부동산과 자녀 내부 정보 문제 이런 게 좀 더 얽혀서 더 강하게 그 어떤 공세를 펴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일반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사람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주택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가장 관심사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가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주택의 문제도 정치가 이렇게 해소해 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단계에 왔는데 아직도 주거의 불안정 문제 때문에 지금 20대, 30대의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불안의 문제 또 이게 전부의 재산이 주택인 이런 사회 부분에 대해서 저는 22대 국회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사람들은 무토 부소 지민입니다. 대부분 자기 땅이나 자기가 기대를 별로 그렇게 토지나 이런 걸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껏 가져봐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에 땅 그 지분 몇 평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정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라고 이만 권력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정부가 해야 될 역할, 또 선출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방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부의 정책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 평가하면서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칭이 바보 노무현이 있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네. 바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윤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처럼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초월해서
뭐 국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예를 들면서 의대 정원 증원도 거기 한 사례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어제 담화에서 정책 유불리 자긴 따지지 않겠다. 그 득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 전 대통령 모셨던 분으로서 우리 조 후보님께서는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가 국정과제를 처음에 그 초기에 이렇게 세팅하고 기획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섬세하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하십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이 이걸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도 지칭되고 했었는데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국민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 근로장려세제 대통령께 제가 EITC라고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쓰느냐. 그냥 근로장려세제라고 쉽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명칭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근로장려세제라고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일하고 하는 3,2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RAV가 정해지거든요. 근로장려세제요? 네. 근로장려세. 이건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로 그냥. 이름을 그냥 장명을 하셨네요. 네, 장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근로 장려세를 받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대 정원에 제가 결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보고 그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보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할 것이 아니라 한 500명 정도 증원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이걸 증원을 해야 우리 사회 전체의 그 우수한 인적 자원들을 배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인력도 가야 되고 AI 인력도 가야 되고 바이오 인력도 가야 됩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그래야 한국 사회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만 5천 불에서 7만 불로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은 의료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엘리트 인력들이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인적 자원적인 측면에서 같이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2천 명이라고 우겨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제고해 주시고 22대 국회에서 되면은 정부, 학계 또 의료계 이렇게 해서 논의를 다시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당이 그 민생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세부터 무상 보육 교육, 어제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 상향 조정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이제 민생적인 정책들입니다. 이런 민생적인 정책들은 서민들이 부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이과세에 대한 부분들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서민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런 거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하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 주신다면은 국민의 삶의 질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30초 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이 22대 국회 입성한다면 어떤 정치 보여주고 싶으세요? 좀 더 사람들이 균형감이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념을 자냐 우냐 이 이념에 따라서는 서로 갈라질 수가 있지만 정치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굉장히 균형감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송파갑 민주당 조재희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